지금은 샐러드, 치즈 샐러드 빵이에요. 저번에 양배추랑 여러 가지 채소들을 집에서 나온 채소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사과 샐러드 빵을 해놓은 것을 한 냄비 해놓은 것을 이제 이렇게 빵에다가 쑥 얹어서 치즈 얹어서 지금 굽는 중이에요. 아주 맛 좋은 치즈 샐러드 빵이 되겠네요. 우리 집 빵은 날마다 재료에 따라서 날마다 달라져요. 개들이 먹고 싶은가 봐요. 막 소리 지르고. 버터에다 구운 빵 위에다가 이 샐러드를 해서 이렇게 사기 도자기 그릇에 한 냄비를 해놨다가 이제 이 남은 것들은 이 빵 위에다 얹어서 토핑으로 얹고 여기다가 이제 치즈를 얹어요. 그러면 피자빵 같은 맛이 나죠. 여기다 파인애플 얹어도 좋고 사과를, 얘 사과가 많이 들어갔거든요. 샐러드 자체 내가 사과, 머위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파프리카, 사과 여기다 이제 건포들 좀 얹어도 좋고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.